후쿠오카 공항 나와서 커넬 시티 호텔 가고 있습니다. 갑시다. 저 여기 커넬 시티 워싱턴 호텔. 한번 봐보자. 따라따라딴. 아, 따라라라라라. 어머. 야, 왜 이렇게 모텔 갔냐? 저희 이제 짐 정리 한 10분 만에 다 하고 화이트 글라스 커피? 야야 이제 거기를 가려고 해요. 빨리 말해. 우리 변압기도 안 챙겨오고. 맞아. 그래서 그것도 사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머리가 너무 떡 졌어. 머리가 너무 떡 졌어? 저희 화이트 글라스 카페 가요. 거기서 맛있는 거 좀 이제 먹다가 모모치 해변? Yes. 거기로 이제 택시 타고 갈 겁니다. 일본의 거리랑 나랑 어울리냐? 너무 많이 파졌어. 파졌다고? 어. 가슴이? 어. 저희 카페 원래 화이트 글라스 가려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단 좀 뭐랄까 너무 어두워가지고 여기 약간 커피 왔어요. 어 근데 되게 작다고 들었는데. 한번 가보자. 잘 있다. 잘 있어? 나이스. 저희 포커피 왔어. 티라미수랑 바닐라 라떼랑 카페라떼. 머리 묶어봐. 아, 머리 묶으니까 반반반 반 묶어? 응. 반 묶어? 아니야 그냥 이게 낫겠다. 반 묶어라 했던 게 있거든. 네. 바닐라 라떼 전망이나 보러 가자. 근데 이쪽에 가야 되는 거 알지? 응. 배 쩔었다. 배 쩔었다. 응. 얼굴만 잘 안 될 때. 그치. 배 쩔었다. 눈썹이 너무 찌네. 야, 근데 뭔가 좋은데? 대박. 하늘 너무 예뻐요. 저희 카카오 택시로 택시 잡았어요. 곤방와. 지금 모모치 해변 가는 중인데 은근 여기 일본 와가지고 브이로그 찍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카페에서도 봐가지고 내적 반가워. 모모치 해변 도착. 지금 딱 해가 예쁘게 지고 있어서 뭔가 예감이 좋아. 너무 예쁘다. 미친 거 아니야? 저 옷 갈아입고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왔어요. 야 진짜 예쁘다. 사진 찍어야겠는데? 짠. 여기 먹을까?
저희 카시스 오렌지랑 그리고 전보 스테이크랑 타코야끼 시켰어요. 드디어 동전 썼다. 짠! 엥? 이게 전보 스테이크래요. 이거 하나만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전보 스테이크. 와, 외국인들이 헌팅하러 왔어. 아니, 일본 분들이 헌팅하러 오셨어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진짜 헌팅포차 같은 느낌인지 느낌이었나? 와가지고 서로 밀어가지고. 누가, 내 말을. 밀을 샀는데 눈을 안 맞았어요. 저희 완판하고 이거 일단 저녁 간식거리로 먹은 거라 전망대에서 전망 보고 택시 타고 이자카야 갈 거예요. 내 거다. 고생마스. 너 거 받아줘. 고생마스. 맛있다. 빨리 녹는다 이거. 이제 택시 잡았는데 택시 여러분 카카오 맵으로도 가능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 대박인데? 그래서 저희 택시 불러서 숙소를 가보려고요. 야, 힘들다. 드디어 집 갑니다. 오늘의 야식. 이거 편의점에서 산 것들 먹으려고요. 저희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늘 먹은 게 별로 없어.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짱 맛있어. 고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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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진짜 맛있네? 아니 제가 렌즈를 샀는데 약간 개눈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커요 렌즈가. 어 사람 됐네. 반묶음에 약간 앞머리 약간 심표 느낌으로 냈고 머리가 너무 좀 뽀랑하게 샀는데 밖에 나가면 어차피 다 풀릴 것 같아서 짠! 오늘의 OTD 이렇게 로우라이즈로 해서 입었는데 지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면 오늘 밤 안 샜거든요. 자랑이다. 너 오늘 예쁘다? 오늘 여자 같네? 웬일이냐? 야 뭐지? 베트남 때보다 여자 같다?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갔다 올게요. 뿅! 좋아, 좋아. 아, 맞다. 아직 일본에서 고생을 안 해서 그런가? 너무, 지금 좀 너무 기분이 너무 좋네. 오, 지금 그거. 유흥거리라고, 여기가? 그런 것 같아. 일본 이유시도 알려주세요. 뭐지? 저기 클럽. 어, 클럽이 있다고 하네. 일본 클럽 궁금하긴 하다. 어, 여기야? 저희 여기 갈 거예요. 이거 두 개면 돼? 그치. 응. 닭고기 덮밥이랑 미즈타키. 잘 먹겠습니다.
맛이 약간 담백해가지고 뭔가 아점으로 좋은. 잘 먹고 갑니다. 굿. 아점으로 되게 좋았어요. 네. 택시를 기다리는데 교통체증이 있대요. 그래서 기다리래요. 역시 차는 좋긴 좋아요. 시원해가지고 더위 후 짜증남이 다 사라졌어. 저희는 거의 백화점 가서 쇼핑을 좀 하고 메이드 카페를 가보고 싶어서 메이드 카페도 가볼 것 같아요. 이와타야 그 백화점 왔습니다. 여기 입생로랑 있을 것 같아. 사야겠다. 헐, 야, 하나씩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왜 하얀색이야? 저 이거 사기로 했어요. 구독. 축구? 근데 얼굴 잘 나오네? 어? 그냥 얼굴 같아. 나 이렇게 얼굴이 더 잘 나오네. 에헤헤. 하나라도 쇼핑했다. 여러분, 블러쉬 쇼핑했어요. 백화점이어서 여러 브랜드 많았는데 일본 브랜드 거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저희 스티커 사진 찍는데 찾고 있어요. 어디지? 저희 이런 거 찍기로 했어요. 근데 왜 눈을 왕눈이로 만들까? 귀요미다. 메이드 잘 오고 가는 거 맞겠죠? 100점다. 양양 해야 돼요. 아. 양양. 네. 잘 먹겠습니다. 빨려 죽는 줄 알았어. 마지막에 폴라로이드도 찍었는데 재밌었어요. 한국 분들도 몇 분 계셨고 이제 자러 갑니다. 아, 이제 가을 신상 나왔구나. 가을 신상 나올 때 됐지.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예뻐? 예쁘지 않아? 이 세트가 너무 예쁜데? 이 반짝이는 거 한번 입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맞나? 입은 게 더 별로인 것 같으면서도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할까 말까 결국 결제하기로 했어요. 요게 제 거. 이거는 이거 두 개는 한 소리. 자라 나가가지고 리퀴드 카페 가고 있어요. 선글라스 한번 써줘. 선글라스? 아, 근데 나 이거 선글라스 그때는 예뻐서 샀는데 지금 보니까 웃기다. 저팔계 같아? 약간. 저희가 갈 곳 리퀴드. 입구로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가겠습니다. 치포인트 길. 카페 왔어요. 얘 너 그거 기억나냐? 황금맛
네티즌 보면 아, 뺨 때리는 거? 애들 못 믿더라? 진짜? 어, 서울에도 못 믿더라? 되게 아주 잘 돼요. 황금색 마티즈 보면 옆에 있는 친구 뺨을 때렸어. 너무 무식하다. 저질스럽다. 근데 느낌. 빨간색 마티즈 8번인가 7번 먹으면 때리면 황금, 아, 황금 마티즈는 한 번 볼 때마다 뺨 때리는 거지. 빨간색 어쩌다 그런 게 있었어? 어디서 들은 거지? 왜 친구 뺨을 때리는 거야? 네, 그렇게만 있어. 정면 보지 마. 그렇게만 있어. 아니야, 아니야. 어, 무기가. 아. 에스프레소 쉐이크 또 라떼. 농장에 왔어. 농촌에 왔어. 농장. 저 여기. 직원분이랑 인사하고 사진 찍었어요. 어, 요 채팅에다가 유튜브 한국어로 번역해서 유튜브 잘 보고 있대요. 도키도키 도키도키 굉장히 맛있습니다. 밀키드 밀키드 오세요.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거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뻤어.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직원분들. 발바닥 어떠신가요, 지금? 아, 진짜 너무 아파요. 자고 그대로 놨어. 지금 왜 다시 카메라 켰냐면 이거 한 블러쉬 써보려고 켰어요. 이거 딱 해서 딱 열면 그라데이션. 진짜 은은한데 약간 어 이리 돌아온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은은한 느낌. 좋은 소비. 괜찮군. 여러분 저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건데 옷도 갈아입었어요. 한솔이가 제 이거 코스 이어폰 보고 컨셉 충이래요. 맞냐 컨셉 충. 맞긴 해. 나 왜 이렇게 아저씨 같냐. 좀 가봐. 야 단딩구 입은 아저씨 같잖아. 너 이거 쓴다. 응. 뿅. 저희 야키니코 밖으로 왔어요. 드디어 찾았다. 헐, 야 룸이야. 너무 좋은데? 한국어가 조금 있다는 건가? 몇 인이지? 300g? 500g? 몇 개를 먹어야 되지? 아 여기 다 여기 다시 전 더 뻗어봐. 짠. 진짜 부드러워. 스리타입 소르토와 레몬. 아. 고마워. 오.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이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알자스 가자. 가자. 잘 먹었습니다. 굿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꼭 오세요. 진짜 맛있어.
빠빠이. 가보겠습니다. 후, 즐거웠다. 갈 때는 완전 편하게. 이치란 라면 먹으러 갑니다. 본점. 거기가 24시여가지고 거기로 가고 있어요. 2층이야? 망할. 난 반면을 먹을까? 어, 나 반면 먹을래. 두 개. 잘 먹고 갑니다. 좋은 식사였다. 그치? 오. 가야지.